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AF는 무엇인지, 초사이언5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20여 년 전에 드래곤볼 GT가 끝난 후 인터넷에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드래곤볼 GT의 후속작으로 드래곤볼 AF가 나온다는 소문이었는데요.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루머성 사진 한 장으로도 드래곤볼 후속작을 기다리던 팬들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꼬맹이였던 저는 물론 많은 드래곤볼 팬들이 이 루머를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예측되던 게 바로 초사이언4에서 업그레이드된 초사이언5라는 루머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드래곤볼 AF는 드래곤볼 팬이 그린 팬아트였을 뿐이었고, 인터넷이 더 발전하면서 그 내막이 밝혀졌는데 드래곤볼 AF는 동인지이고 두 개의 AF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즉 두 명의 동인지 작가가 만드는 두 개의 드래곤볼 AF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두 명은 도요타로 작가와 영 지지 작가인데, 도요타로의 드래곤볼 AF는 GT 마지막화 502 신령과 같이 사라진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개왕신과 사이어인 혼혈인 자이코라는 빌런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영지지의 드래곤볼 AF 역시 GT 이후 3년 뒤를 그린 이야기이며, 프리저와 쿠우라 같은 종족인 아이즈라는 빌런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초사이어인5는 동인지였던 드래곤볼 AF에만 등장한 변신이며, 드래곤볼 팬이 만든 장면인데 대충 애니로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베지터의 초사이언3나 소노반의 초사이언4나 다 AF에서 등장했던 것이었죠. 도요타로와 영지지 작가는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며, 두 작가의 그림체를 비교해보면 왼쪽이 도요타로이며 오른쪽이 영지지 작가의 그림체입니다. 이후 도요타로 작가는 드래곤볼 동인지를 그리던 실력을 인정받아 드래곤볼 게임과 관련된 드래곤볼 히어로즈를 그리기도 하였으며, 훗날에는 정식 스토리인 드래곤볼 부활의 F 만화판과 드래곤볼 슈퍼를 그리게 됩니다. 물론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의 검수하에 말이죠. 토리야마 아키라는 도요타로를 드래곤볼을 그릴 때의 자기보다 더 잘 그린다며 극찬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AF와 초사이언5에 대한 걸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